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올리브영 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스카라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그 마스카라하고 동일한 브랜드인 지베르니의 펫라이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펫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블랙, 블랙 브라운,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아이라인 쓸때 블랙도 쓰고, 브라운도 쓰고, 두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개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화장을 계속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이라인 그릴 때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메이크업에 따라서. 그러면 브라운 컬러로 먼저 이렇게 약간 밑그림 그리듯이 해주고, 그 위에다가 블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블랙보다 브라운이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진한 블랙 느낌보다 블랙 브라운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마침 이 지베르니에서 블랙 브라운 컬러가 나왔길래 너무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제품이 왜 좋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바르는 거라든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얼마나 제품이 괜찮은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이라인을 이렇게 점을 그릴 때도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쪽이 지워진 채로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블랙 브라운 컬러를 자주 쓴다고 했잖아요. 블랙 브라운 같은 거는 이렇게 컬러감이 딱 그냥 봤었을 때는 그 블랙 브라운 느낌이 안 나는데 여기에다가 발색을 해보면 요런 느낌. 이게 그냥 봤었을 때는 블랙 브라운과 브라운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브라운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블랙 브라운, 그리고 이게 브라운. 딱 보이긴 하죠? 뭔가 얘가 약간 고동색 느낌? 얘가 딱 브라운 느낌. 그래서 제가 블랙 브라운으로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이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텐션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펜 끊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렸을 때 되게 끊김없이 그려지는 것들도 되게 좋고 드로잉할 때도 양쪽이 이렇게 딱 균열해야지 좋잖아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딱 그리기 뭔가 쉬운 느낌이라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 무게감이 딱 있어서 딱 예쁘게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랙을 사용하는 방법을 블랙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점을 그릴 때 사용해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점 그릴 때 쓰면 잘 점처럼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블랙도 거기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이게 발색 자체가 고발색이다 보니까 그 피그먼트가 딱 맞는 그런 느낌? 그게 제일 좋고 이게 물이라든지 땀에 잘 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수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발라본 채로 또 한번 이렇게 지워보면 지금 여기 물이 묻어져 있는 그냥 티슈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 지워져서 평소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진짜 이거 되게 안 지워지네 좀잘 지워지는 거 그리고 잘안 번지는 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베르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를 좀 처음 쓰는 입문자라든지 아니면 굵기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쓰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눈을 좀 트이게 하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눈 밑에다가 약간 마스카라 한 느낌으로 많이들 쓰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이걸 브라운 컬러로 하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티도 안 나고 딱딱한 그린 느낌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실제로 봤었을 때 이런 느낌?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흔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발랐었을 때 번짐이 별로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라인을 옛날에 펜 타입보다는 좀 그리기 쉽고 잘 번지지 않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